2021년 2월 7일 아동삼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아동삼부 친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함께 찬양하고 설교 들으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real close. God is good and he's in control. Clap your hands like this. Now let's pump this. Stomp your feet the same. Now whistle this way. Same. 우리 친구들 이제 공손하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세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동부 아이들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잘 심겨지고 자라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또한 춥고 배고프고 마음도 몸도 약한 북한 아이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친구들을 기억하며 사랑의 주님 만나길 기도합니다. 정성과 마음 모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금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를 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두 개입니다. 두 개. 근데 목사님이랑 두 개 한 건 처음이죠. 근데 별로 안 길어요. 진짜 짧아요. 저번 주보다 훨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63편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148편 1절 같이 읽을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이,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일주일 동안 이번에 좀 따뜻하기도 하고 어저께 날씨 진짜 좋았던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좀 또 춥대요. 그러니까 좀 네,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다닙시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저번 달 1월 달에 1월 달 첫째 주에 했던 말씀 기억이 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말씀을 했을까? 되게 짧았는데 우리 첫 번째 주에는 믿음 생활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의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래서 저번 1월 첫째 주에 말씀에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 그랬죠? 등불이요. 그리고 내 길에 빛이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이 우리 친구들에게 왜 필요하고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나, 이것을 함께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다른 주제로 할 거예요. 찬양이라는 주제로, 찬양이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찬양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쉽게는 우리가 예배 전에, 오늘 뭐 찬양 두 곡 했죠? 예배 전에 함께 율동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딱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릴 때 부르시는 거,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맨 뒤에 이렇게 쫙 피면 이렇게 찬송가 있죠, 찬송가, 이걸 보면서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찬양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비슷한 이런 몇 가지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찬양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의미 비슷한 의미들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찬양하고 좀 비슷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요. 이제 찾아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찬양은 찬송, 송축, 그리고 노래,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영어로는 song, 우리가 잘 아는 노래 song, 그리고 praise라고 있고 worship도 있지.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단어를 이제 써볼까? 구약에서 사용했던 히브리어에서는, 목사님도 잘못 읽어요, 할랄, 야다, 짜마르, 스와바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라는 걸 사용했는데, 아이네오, 독사조, 에프네오, 엑몰로게오, 휘네오, 프살로, 독솔로기아라는 등의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아먹지도 못하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왜 읽어줬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는 비슷하게 다 사용이 되고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다 읽은 거는 성경에서 찬양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목사님 읽었어요. 헬라어 같은 경우는 특히 개수가 좀 많이 많죠. 그렇게 찬양은 이렇게 성경에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도 찬양이라고 들어가는 단어에 우리가 예배를 단어를 딱 집어넣었을 때도 대부분이 말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문단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중에서 오늘 목사님은 찬양 이라는 대한 뜻에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뜻을 두 가지를 딱 꼽아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슷한 뜻, 연결이 되는 이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오늘 찬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찬양이란 단어를 한번 사전에서 목사님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송, 송축과 비슷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찬양은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이렇게 높여주는 건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 무엇일까요? 딱 정해두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송축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노래하는 대상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쉽게 노래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노래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는 시로도 그리고 말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찬양과 노래의 다른 점은, 찬양은 우리가 믿는 대상,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동이고, 노래는 좀 사람의 감정,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감정을 노래하거나 그리고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노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노래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좀 도구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찬양의 두 가지 의미를 찍어줄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대상이 있는 거죠. 찬양을 하는데 누구를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두 번째로 역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더 높은 사람이다. 나에게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영어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글 읽고 영어 읽고 할 때 목사님 발음 좀 구려도 네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시편 63편부터 읽을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Be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my lip will glorify you.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I will praise you as long as I live, and in your name I will lift up my hands. 시편 148편 1절에서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고 Praise the Lord from the heaven. Praise him in the height above. 아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본 한글 성경에서는 찬양이라는 단어 딱 한 개가 시편 63편 3절에서는 영어로 glorify라고 표현되고 있고 시편 148편에서는 영어로 뭐라고 하고 있죠? 바로 praise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63편 4절에서는 praise를 송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해요. 오늘 여기에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로 한 찬양의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누구한테 드린다고 그랬죠? 대상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찬양을 하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라는 대상은 오늘 본문 시편 148편 1절에서 나온 것처럼 Praise the Lord. 롤드가 길이기도 한데 대문자로 쓰면 누구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raise the Lord.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전에 찬양을 할 때 그냥 이렇게 TV 보듯이 멍하니 이런 표정으로 찬양을 하지 말고 함께 찬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영상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구경꾼처럼 이렇게 보고만 있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내갖고 막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던지는 그런 이렇게 옛다 먹어라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예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 목사님만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오프라인에서 할 때 율동을 하던 그 선생님 혼자서 드리는 찬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목사님과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놔두고 예배 드리세요 라고 얘기하면 혼자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리드해가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설교 시간도 지금 온라인 때는 이제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과 소통을 별로 많이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대화하면서 설교를 하죠. 그런 것처럼 설교도 우리가 우리 친구들 구경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친구들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예배를 할 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together 함께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단순히 리듬에만 귀를 기울이고 TV 프로그램에서 노래가 나올 때 그냥 이렇게 뭔가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드리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 그리고 생각 그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아동 3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좀 다른 것도 하나 할 거예요. 이번 달부터 매달 첫째 주에 말씀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서포터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영상을 보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태국 치앙라이 지역에 선교하시는 홍승진 이햅시바 선교사님과 그 자녀 홍준아 홍유림 친구의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우리 친구들 함께 선교사님의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서 30초 정도 태국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록 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다섯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거룩하고 훈련되어 있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이 태국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 안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의 자녀 홍준아, 홍유림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제 30초 동안 기도할 텐데 혹시 중보 기도가 어려운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눈 감고 하나님, 선교사님 가족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되고 오늘 함께 읽은 다섯 가지 기도 제목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중보기도 해도 돼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태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타국에서 치앙라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래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가족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있는 그런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함께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누구에게 왜 찬양을 하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을 만드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태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한 것처럼 홍승진, 이엡시바, 홍준아, 홍유림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과 모든 생활과 모든 일 가운데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선교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홍준아, 홍유림 친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친구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동 산부 친구들도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칭찬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모두가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문제 풀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큐티 책 펴서 함께 큐티 하도록 하겠습니다.